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임수리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임수입니다. 네, 그러면 또 에너지를 또 풀어볼까요? 자, 우선은 먼저 말씀드려야 될게 이게 오늘은 주관을 좀 뚜렷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변에 끌려가지 마시고요. 주변 특히 이제 다수. 다수가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에요. 나 자신이 중요합니다. 시끄러운 일에 괜히 말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기둥은 지금 기회라고 적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자년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예, 자월과 축월과 그리고 인월. 이 순서대로 이제 경자년이 열리거든요. 근데 자월에는 하늘이 열리고요. 지나갔고, 지금 이제 땅이죠. 저희가 밟고 있는 이 땅에 경자년 기운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오고 있고, 거의 들어왔고, 이제 입춘, 2월 4일. 2월 5일이 입춘인 해도 있어요. 근데 2월 4일 아니면 2월 5일에 보통 입춘이 되고, 그때부터 띠가 바뀝니다. 이때 이제 사람에게 경자년이 들어오는 거죠. 바로 다음 달이죠. 이때가 드디어 경자년으로 띠가 확 바뀌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육신을 또 적어봐야 되겠습니다. 육신 적기 전에 기해년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수의 끝에 와 있고요. 며칠 남지 않았어요. 이 기해년 기둥 자체가 진짜 새해죠. 그때가 되면 사람에게 새해가 들어오는 거니까. 정축월은 계수, 신금, 기토 이 순서로 들어오는데 계수는 9일, 신금은 3일 지나갔고요. 이제 18일 동안 길고 긴 기토의 영향권 아래 있을 것입니다. 이 기토는 움직임이 많아요. 지금 얼어있는 냉장고에서 건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곧 있으면 이제 이 축월이 인월로 바뀌잖아요. 인월로 바뀌게 되면은 큰 에너지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 축이 냉장고고 냉장고에서 이제 얼음이 녹아가지고 인월로 바뀌는 부분이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 특히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시거나 어린아이들 많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관리 꼭 잘하시고 이거 영상 녹화하기 전에도 주변에서 이제 아프다고 피드백 받은 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분을 위해서 잠깐 뭘좀 해줬어요. 예, 주변에서 좀 이렇게 감기 몸살이라던가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참 변화란 어쩔 수 없어요. 예, 에너지가 모든 게 에너지죠. 저희 숨 쉬는 것도 에너지고, 살아가는 것도 에너지고, 태어나서 자라고, 생장하는 모든 것도 에너지고, 죽어가는 과정도 에너지고요. 건강 관리도 에너지의 관리가 잘안 돼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어쨌든,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제가 기토 얘기까지 했고, 이제 육신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정화와 기토가 순서대로 지금 보이시죠? 정화는 화기입니다. 예, 임수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재성이 되겠죠. 정재라고 적습니다. 기토는 관성이죠. 정관이라고 적습니다. 해수는 비견이라고 적고요. 축토는 정관이라고 적고요. 술토는 편관이라고 적습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이제 환경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임수가 주인공이라고 그랬고요. 임수는 해, 자, 축, 겨울에서 가장 자신의 이 왕한 냉기를 뿜어냅니다. 그러면 해수는 바로 걸록이 되겠죠. 걸록이 되고, 해, 자, 축이니까 걸록, 제왕, 쇠 대가죠. 쇠 이렇게 적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앞에 있는 글자였겠죠. 신, 유, 술, 가을이고, 관대지가 됐다. 왜냐면 장생, 목욕, 관대순으로 들어오니까요. 이렇게 환경을 정리를 해두고, 시간은 자시부터 해시까지 있고요. 이제 에너지를 또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수가 옳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더 중요하다 그랬고요. 주관을 뚜렷하게 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형의 관계가 일단 보이실 거예요. 술토. 그리고 축토. 이술 속에는 이 술이라고 하는 보일러 글자, 이 글자를 슉 하고 포장지를 벗겨보면은 신금도 있고, 정화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토도 있어요. 신금, 정화, 무토.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성이죠. 인성이 들어있고, 그리고 정화는 정제. 그리고 무토는 뭐가 됩니까? 무토는, 그렇죠. 편관이 되죠. 축토는 아까 얘기 먼저 했긴 했는데, 이제 계신기, 계수, 신금, 기토가 있고, 계수는 뭐가 되죠? 겁재죠. 그렇죠. 신금은 옆에도 있듯이 정인. 기토는 정관이 되죠. 이렇게 포장지를 벗겨 놓으면 좀 쉽거든요. 포장지 벗겨놓고 보면은 이제 관계들이 또 새롭게 보이실 거예요. 편한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글자를 딱 까봤을 때. 보이지 않나요? 한쪽이 한쪽에게 불편한 관계가 되겠죠. 정계극도 보이실 거고. 일단 오늘은요, 봤을 때 얼어있는 글자랑 마무리를 짓는 글자랑 만난 부분이고, 이 속에 쇠가 들어있잖아요. 싱금싱금. 쇠끼리 부딪히죠. 쇠를 뽑았어야 되는 게 축토고, 축토는 얼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그다지 호의적인 하루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나를 누르려고 하는 글자들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이게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게 맞고요. 주변이 무조건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들 의견에 동조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그냥 사인을 한 거예요. 분위기에 따라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 입장이 될수 있어요. 나도 덩달아서 피해를 입는 거죠. 그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줄 잘못 섰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인을 잘 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처세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나의 선택 때문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서론은 접고 이제 갑목 시작해 보겠습니다. 갑목분들은 편인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양지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술이죠, 날짜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일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결과물로 드디어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완성되는 것을 볼수 있는 날이에요. 그동안 몇달 동안 계속 달렸고, 1년 동안 계속 달렸다면 드디어 승인이 나고 결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승인, 확정, 매듭을 짓는 것을 볼수 있는 하루입니다. 승인, 확정. 이제 결과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갑목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정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인묘지에 놓이게 됩니다. 약속이라던가 거래라던가 구매 부분들이 거의 지연이 되거나 보류가 되는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택배 시킨 지가 일주일이 넘었는데 계속 한 군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고객센터 연결도 잘안 되고. 근데 이게 결국은 못 받아서 이제 판매자 쪽으로 계속 닥달을 할 수밖에 없는, 기다릴 대로 기다리셨는데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상대편 쪽에서 어떤 납득할 수 없는 사정을 들먹이면서 뭐 한두 달 전에 이미 하기로 약속이 돼 있던 일들이 일방적으로 취소가 되거나 어떤 보상 여부에 대한 언급도 없이 그냥
보류되거나 취소되거나 무한정 연기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콘서트 티켓을 일부러 휴가 일정 다 맞춰서 해놨는데 해두었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취소가 돼버린 거죠. 결제 자체도. 거기에 따른 부연적인 보상은 전혀 받을 수 없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화 보겠습니다. 편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인묘지에 놓이게 됩니다. 병화 일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작업을 하시는 거 혹은 일을 하시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획대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날씨라던가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힘겨울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은 스트레스 수치가 굉장히 높은 날이고요. 병화분들이 휴식을 잘 취해 주셔야 되세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뭔가 자꾸 꼬이거든요 오늘. 그리고 정화 보겠습니다. 정관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양재도 있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일을 맡게 될 수 있어요. 기존에 계속 반복된 일이라든가 단순 업무라든가 내가 바라는 일이 아니라 묵묵히 해야만 하는 일 속에 계셨다면은 오늘 갑자기 새로운 일에 대한 면담을 하시게 되거나 시작을 해도 된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조직에서. 또 조직에서 심지어 또 독립하시게 되는 분도 생길 수 있거든요. 드디어 나도 1인 기업을 시작할 거야 이러면서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또 있어요. 솔로에서 연인으로 인연이 바뀌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생기거나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 분들은요. 오늘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인묘지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은 아버지나 부인의 상황이 좀 좋지가 않고요. 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이나 장소에 꼼짝없이 발이 묶이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서 답답해질 수 있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무토 분들.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양재에 놓이게 되는데요. 금전적인 운이 상승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분들이 들어오고 또 개인사업자분들은 의뢰권들이 이어지고 소개로 일이 들어오거나 또 쉬고 있는 분들, 지금 현재 재취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갈만한 회사와 인연이 이어집니다. 경금 보겠습니다.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쇠지에 놓이게 됩니다. 능력이라든가 뭐 재능이 특출나게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날이 되고요. 주변에서 심지어 이제 경건분들께 능력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능력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식사 선물 받게 되실 수 있고 식사 대접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근할 때까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딱 퇴근하려고 그러니까 옆자리 상사님께서 내가 좀 밥을 좀 사면서 할 얘기가 있다 이러면서 데리고 가신다거나 알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제안인 거죠. 어쨌든 좋은 일이 들어올 것 같아요. 신금 보겠습니다. 네, 상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관대지라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은 하는 일과 사업에서 욕심이 좀 앞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실수라든가 실책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늘 실수가 좀 큰 건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본인이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수근수근한 말들이 이어질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계속 조직에서 시선을 받게 되겠죠. 제가 개야 이러면서 힘내세요. 이제 조금 화면 내려서 임수 보겠습니다. 비견이죠. 같은 글자가 들어온 날이죠.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관대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모임이라던가 의견에 내가 주관 없이 동참을 하신다거나 혹은 그냥 손만 들었어요. 그냥 힘을 보탰다가 괜히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구설이나 또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과 싸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송사. 이게 또 파생적으로 거기에 따른 피해를 다이렉트로 내가 받는 거예요. 괜히 옆에 서 있다가. 임수분들은 특히 오늘 처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개수 보겠습니다. 겁재가 들어왔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쇠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내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손길이 오늘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개수분들은 인수인계를 받게 될 수 있고요. 또 본인의 힘든 부분을 심지어 알아봐주고 또 챙겨주는 아주 고맙고 든든한 분들의 도움이 들어오는 날이 되기 때문에 개수분들은 아, 난 헛살지 않았어. 나 아직 살아볼 만해 라고 이제 보람찬 퇴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예, 여러분 제가 또 영상 또 준비해서 주중에 또 올릴 거 많이 남아있죠? 열심히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